오늘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영어로는 이제 lateral ankle instability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언가, 또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또는 수술 후에 또 어떻게 치료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환자들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들 또는 이제 운동치료, 물리치료 선생님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말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영어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먼저 이게 발 모형이죠. 이 발 모형, 근육하고 이제 힘줄, 인대가 포함되어 있는 발 모형과 이 뼈만 있는 발 모형, 이걸 이용해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즉 족관 발목의 외측 인대 파열이란 게 뭔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단아지 석고붕대 고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뒤꿈치가 노출이 되고. 예전에 이렇게 하고 걸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운전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하거나 보존적 치료 때 이런,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캐스트 석고붕대 고정법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 이 부분 고무줄이죠. 고무 밴드를 이용해서 수술 후 또는 보존적 치료할 때 고무 밴드를 이용한 운동 치료, 그리고는 발목 보호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발목 아대, 발목 보호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또 발목을 보호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 선수들 테이핑 하잖아요. 테이핑 하는데 사용하는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테이핑을 이용한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 요거는 발 뒤꿈치 패드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게 쐐기 모양이죠. 엣지 쐐기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좀 크니까 남자 거, 여자 거 이렇게. 그래서 신발에 이게 왼쪽 신발 뒤꿈치라고 하면 요렇게, 오른쪽 신발 뒤꿈치라고 요렇게 하면 발을 이렇게 딱 디디면 발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편 발로, 오른발로 이렇게 디디면 발이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안으로 접지르는 거를 조금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쐐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치료하고 뭐 물리 치료 이런 거를 뭐 평생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하는데요. 이런 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여기 보면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 보시면 베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존적 치료 하면서 이제 깁스 기간이, 캐스트 기간이 끝나고 수술적 치료 하거나 깁스 또는 캐스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평형감각 운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집에서 평형감각 운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일어나면 이런 베개 위에서도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생기면은 발목의 이제 외측을 이렇게 아파하는데, 요 부위를 아파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진단을 잘 못 내리면, 환자분들이 좀 오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위가 아픈 거에는 원인에는 여기에 보면 경비인대 결합이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에 전거비인대, 종비인대가 파열이 돼서 여기가 아파서 족관절 외측이 아픈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인데요. 또는 여기 뼈를 만져보면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이너스 탈시, 그거를 족근동이라고 하는데요. 족근동 증후군이라는 데가 손상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고요. 같은 비슷한 부위이긴 하지만 요 부위에 외상과 질환을 합해서 한 5가지에서 7가지가 질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입니다. 이게 급성으로 이게 발생하면 우리가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에요. 대개 이제 그 인대 파열은 전 거비인대하고
종비인대가 이제 파열되는 건데요. 급성으로 오면 급성 파열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치료를 좀 제대로 안 해서 운동할 때마다 접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쭤봐요. 1년에 몇 번이나 접지르세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접지를까요? 한 두 번 접지를까요? 보통 일상적인 도시생활하면서 접지르는 일은 그게 별로 없죠. 근데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글쎄요,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또는 글쎄요, 운동을 못해요. 자꾸 접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뼈 모델이나 근육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에 이게 종비인대입니다. 이 종비인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발목이 중간, 이게 발목이 이 자세, 그 족저 굴곡이 아니라 중간 자세에서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종비인대가 끊어지면, 이 종비인대가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종비인대가 끊어지면 안으로 이렇게 잘 접질립니다. 어떤 자세에서? 이 자세가 아니라 이 자세에서 안으로 접지르는 걸 잘해요. 또 하나, 근데 이거는 좀 끊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발목을 접지르면 90에서 95%는 전 거비인대라는 게 끊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 투명한 건막이 있거든요. 투명한 건막 안에 얘에서부터 저기까지, 얘에서부터 이 투명한 거 안쪽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붙는 인대가 있어요. 이게 전 거비인대인데요. 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거 뼈 모델로 보면 여기에서 비골 외과라고 해야지, 여기에서 붙어서 거골, 이거 거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붙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붙는 인대가 있는데요. 얘는 발바닥을, 그러니까 발목을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제꼈을 때 안으로 확 꺾이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또 발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서. 그래서 얘가 여기서는 끊어지는 빈도는 적은데 여기서 주로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어지면 덜컹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끊어지면 발바닥으로 살짝 제꼈을 때 얘가 자꾸 이렇게 접질리려고 하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비평직기를 걸을 때 환자분이 접지르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자주 생기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은 한 달에 한두 번,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너댓 번, 빈도수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내가 자주 접질린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학적 검사를 해요. 발목을 이렇게 맞게 당겨보는 검사도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안으로 꺾는 검사도 하고, 초음파를 볼 수도 있고, MRI를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만성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생기면 다 수술을 하냐? 수술하는 빈도는 만성일 경우에는 높고, 급성 파열일 경우는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조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20살이냐, 30살이냐, 40살이냐, 50살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 그리고 내가 직업이 학생이냐, 주부냐, 아니면 회사원이냐, 아니면 근로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적절한 치료법과 적절한 치료기간, 시기는 그건 이제 의사하고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그 불안정성이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와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시정지 한번 해볼까?